농수산물 시장. 요즘 활기 뛰네. 아유, 고등어회. 자, 줄도. 오. 지금 1.2kg. 1.2kg 얼마예요? 이렇게 하면? 72,000원. 72,000원이요? 네, 요, 요거 주세요. 네. 예. 네. 자, 우 줄돔회 무채 위에다가 이쁘게 한번 깔아봤고요. 이거는 그 사장님이 수산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영상 촬영을 이제 한다고 하니까 쥐치를 한 마리 서비스 주셨어요. 야, 이것도 죽이는데 또. 아, 한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사랑사님들 안녕하십니까? 잡수합니다. 좀 오랜만에 좀 인사를 드린 것 같네요. 그동안 다른 일로 좀 바빠가지고, 예, 한동안 영상 업로드가 없었습니다. 이제 좀 명절이 지났고, 야, 지금 야장이에요, 야장. 이제 좀 야외에서 술을 먹기 굉장히 또 좋은 계절이 왔죠. 예, 그래서 오늘 수산시장 가서 맛있는 줄돔회를 한 접시 떠와봤습니다. 소주 한잔 하려고. 그리고 이제 옆에는 지치. 이것도 서비스로 좀 주셨는데, 아, 이것도 지치 또 간에다가 또 한 잔 해봐야죠. 가격은 좀 있습니다. 이 줄돔은 키로당 6만원. 거의 한 광어, 양식 광어의 한 2배 정도 되는 가격인데요. 그만큼 또 맛이 훌륭하죠, 이게. 자. 고추장도 까고. 자, 어, 약했네. 쏴자. 야, 일단 돔과라서 그런지 씹히는 탄성은 살짝 단단하면서 되게 좋아요. 와, 좀 단단하고 이제 탄성이 좋은 사레? 어우, 고소함이 스멀스멀 입안으로 좀 들어오네. 그리고 어우, 좀 달달함이 또 뒤에 또 느껴지네요. 와우, 좋다. 익숙하게 씹히는 식감이 강하고 좋습니다. 오, 이씨, 아이고. 담궈져버렸네. 나오, 이 맛 좋다. 비싼 이유가 좀 있네요. 예. 고소하면서 살짝 바닥에 깔리는 은은한 기름짐이 굉장히 또 기분 좋습니다. 살에서는 살짝 달달한 느낌도 좋고, 요거는 이제 사이살인데 이것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별미. 소주랑 같이 먹어야지. 사사. 신기하다. 아삭 쫀득하면서 안에 조그만 잔뼈 가시가 살짝 느껴지거든요. 근데 거부감이 있을 정도는 아니에요. 나 시원해지니까 좋네. 아주 밖에서 한잔하고 또. 아유, 오늘 사실 쥐치회를 뜰까 하다가 쥐치가 한 마리밖에 안 남았더라고요. 근데 그걸 또 서비스로 또 주셨어요. 그래서 앞에 한 마리 남아가지고, 예, 서비스 다른 분들 드릴까 하다가 저를 주셨다는데, 야, 요거, 어우, 나 아깝다. 한 번에 먹기 너무 아깝다. 좀 반 나눠서 먹어야겠다. 이게 진짜, 아, 쥐치도 살도 달고 맛있는데, 쥐치 진짜 간을 꼭 먹어야 돼요. 자, 자.
아우야. 야장에서 소주 한 잔에 지치 간까지 해가지고 다 먹으니까 그냥 뭔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이는, 입안에 지금 고소함 계속 맴돌아요. 와, 아유, 사사. 지체도 좋습니다. 근데 이거 좀 비교를 할 건 아니지만 줄동에 비해서는 이 탄성이 조금 적어요. 네. 야, 식감 미쳤다 진짜. 아우. 맞아. 지치 가는 진짜 특별편으로 한번 다뤄야겠다. 아. 이게 좀 아주 뱃살인데. 뱃살 쪽 되게 단단하면서 기름지네 이거. 나 진짜 이런 미친 생선인데 진짜. 요거는 가격대가 좀 있어도 회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안 드셔보셨다면 진짜 꼭 드셔보셔야 될 이유가 있는 그런 회입니다. 아, 소맥으로 한 잔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체. 사사. 아. 이 우체 아삭한 식감을 혹시나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. 아. 이 무 너무 맛있는데? 아삭하면서 살짝 기린 매운맛. 고기 조금 살짝 있어가지고 어떤 그 유부남의 자유?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지금 막 무채만 먹어도 맛있어요. 아, 사사. 자, 어이, 사사. 아우.
어이, 봐봐. 자,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들, 오늘 또 만족스러운 한 잔을 또 해봤습니다. 줄돔. 혹시나 진짜 아직 안 드셔보신 분 계시다면, 내가 회를 좀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한번 좀 드셔보시는 걸 제가 강력하게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. 아,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자, 사랑하는 사장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바이바이.